30페이지 37번 할 차례죠. 30페이지 3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 절차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게 개업 절차.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변호사라도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을 경우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뭐 이를테면 세법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했을 때 구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사실상 찍어야 하므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증 교부하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거는 X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된다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37번 문제 30페이지 37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죠? 예,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그건 건축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될 확률 95% 이상입니다. 3번에 있는 거. 1, 2, 3번 중에서 3번이 가장 중요하죠.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의 종류 5가지 적어놨습니다. 53번에 그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이건 100%입니다. 53번 교육제도 5개 비교하는 것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3번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중개법인이.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틀렸고, 4번은 상법상 회사인 경우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 경우 모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보증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법인의 경우. 다만 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그 외에 특수법인도 모두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7번에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보면은 1번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러나 거의 이런 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정답에 영향을 미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절차, 사무소 설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38번에 1번 대통령령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든,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는데 굳이 5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상관없고, 소유권을 확보하면 당연히 사용권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예, 이게 칠판에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요. 법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히 실효가 된다 했는데, 등록을 취소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았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등록을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사망 해산의 경우는 사망 해산한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 상실이라는 말이 좀 지금 현재 현대 국어에 부합하는데, 그 옛날식 표현으로 기출문제는 실효된다 이런 말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효력 상실입니다. 실효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38번에 5번이고요. 39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정답 5번인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 이중직업은 다른 말로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중직업이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겸업이 이중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사무소 이전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취소죠.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면 개인인 경우에는 겸업을 하더라도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중에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과할 수 있다고요. 등록도 취소되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이 5번입니다. 같은 등록관청 안에서 이중등록을 하든 등록관청을 달리하든 이중등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중등록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중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귿 같은 게 이중소속입니다. 기역, 리얼은 이중등록이고요. 그래서 디귿 이중소속 안 되고요. 리얼의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40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설 등록하려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체한 건물도 가능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5번 밑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4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도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되죠. 6명의 3분의 이게 3분의 1 하면 7명의 3분의 1 하면은 2.3333명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최소한 3명은 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띠가 틀렸고 리얼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 될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제도는 우리
프린트 53번에 표에 정리되어 있고요.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온다는 것만 정리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 4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14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이 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의 광역시장도 해당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 제한을 위반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취소될 수 있는 거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분양은 해도 됩니다. 우리 분양 겸업할 수 있는 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지금 모든 출판사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도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내면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50조 4항에 의해서 30호 30세대 이상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은.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겸업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해야지 그만 안 둔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이중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서울에 분사무소를 최대로 많이 설치한다면 24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5개 구가 서울에 있거든요. 종로구 빼고 나머지 구만 가능하죠. 예, 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합니다. 만약에 시도별로 하나밖에 분사무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됐다면 아마 외국 법인 들어오기 힘들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도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외국 법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이런 거 뚜레쥬레 이런 거 보면은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 이런 거는 수천 개 지금 뭐 2천 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바로 옆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돼요. 유명한 중개법인 분사무소가 하나의 시군구에 들어왔다면 다른 분사무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43번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아예 등록도 안 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특수법인은 모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2번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3번 안 됩니다. 4번 모든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모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5번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답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어쨌든 결론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 이중소속 안 됩니다. 4번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5번이 답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25번 제목에 보니까 어디다 통보한다고 돼 있어요? 협회에 통보한다고 돼 있죠?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답은 1번이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책임자 될 사람은 실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예, 나머지는 이때까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46번입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이 답이고요. D가 틀렸습니다. 예,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 다음에 리얼은 3분의 1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등록증 재교부한 때는 통보 안 해도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몇 명인지 숫자도 알아야 되니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해야 되지만 재교부는 어차피 분실해가야 재교부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 D급 같은 거는 휴폐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원 고용 몇 명 됐는지 이런 거는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등록 신청하면 결격사유니까 등록 안 해주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될 게 6개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결격사유네요. 48번부터 48번부터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1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때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법제 10조 결격사유가 있고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법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말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에 밑에 까만 별표 1에 보면은 5개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법제 12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3번에
법 제29조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법 제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법 제34조 2의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 자,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혼인을 해도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 개시 심판이 있으면 결격사유고 종료 심판이 있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게 피특정 후견인이 뭔지 사실 몰라도 됩니다. 민법에 있는데요. 민법 총칙에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될 사람이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이라는 것은 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피특정 후견인은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도 어떤 뭐 피성년 후견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경우 이게 개시 심판이 되는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결론만 나와요. 민법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나오죠. 103조부터니까. 다만 공개사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란 소견서를 첨부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금고 이상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예, 집행 종료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따라서 만기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해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중개사무소에 가서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가석방 되면 가석방, 가짜로 석방,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남은 자녀 형기에 3년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인 경우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을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있는데 역시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면제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특별 사면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지나야 되고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석방은 되겠지만 그래도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되어도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러나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재판을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사면법에 있기 때문에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 사면 3년,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 이게 안 했네. 3번인데 3번, 4번을 그러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 핵심 비교 증리 프린트 지금 31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다. 근데 이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가 없다.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그래서 시험에 법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모두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하면 X죠. 예,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자격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 법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또 시험 못 본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어도 시험 못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에는 없지만 서식에 보면, 응시 원서에 보면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격정지기간 중이라도 이거는 뭐 사실상 자격증 취득할지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단 요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고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았다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1번에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법인의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7월 11일인가요? 11일이죠. 11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임원이 선임되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 임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만두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취직도 가능하고 그만두고 개업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위반할 때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당시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뭐냐면 11호가 법제 10조, 법제 10조 11호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이 1호에서 11호 앞에 11번까지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2분까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효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등록 불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절취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인으로 고용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고용 전후,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씁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7번인가요? 예, 38번에 있네요. 38번에 보면은 그 1번, 2번, 2월이 있는데 1번은 보니까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직원, 고용인, 즉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면 몇 년 지나야 된다 했어요? 3년 지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죠. 그 다음에 2번은 벌금은 이법이지만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으면 3년 지나야 되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결격 사유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거 3번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4번 이게 뭐냐면 이거에 바로 예외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예외 세 가지.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에서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요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뭐 잘못한 거 없이 그냥 법인이 해산됐다면 해산되어도 법인 없애버리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지어가지고 뭐 해산된 게 아니라면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지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해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개업이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기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고 3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2년이 아니고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냥 이게 시험에는 3년, 2년, 3년만 기억하면 되지 초일, 산입, 불산입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취소된 후 해가지고 초일, 불산입이고요. 징역, 벌금은 초일, 산입입니다. 형기는. 근데 시험에는 그냥 3년만 알면 풀 수 있도록 나왔지 그 초일을 산입해서 문제 나온 적은 없다. 그게 논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은. 4번에 해산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50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그 다음에 리얼에 자격증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1번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했는데 비한정후견인, 비성년후견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안 되고요. 유예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 아까 사례를 들었었죠? 이거 위반행위는 7월 11일, 8월 11일 날 갑 임원이 선임됐으면 갑 임원은 결격사유 아니라는 얘기죠.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했던 거고요. 5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벌금은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종료,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돼야 되죠. 복권 안 되면 결격사유고요. 4번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하죠. 경과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인데 답은 1번입니다. 1번 부정행위하면 시험만 5년간 못 보는 거죠. 시험 응시를 못하는 거지 보조원으로 근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시험만 못 봅니다. 그래서 5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54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근데 니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야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디귿은 자격 취소된 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4년이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집행유예 징역 금고는 다 결격사유입니다. 벌금만 이 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결격사유라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56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1번은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복권됐으니까 복권되자마자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으면 아예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2012년 1월 11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됐으면 2015년 10월 23일은 아직 3년 안 지났죠. 2015년 11월 15일이 되어야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초일 산입 불산입 몰라도 된다 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자격정지는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자격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나잖아요. 4월달이니까.
10월 15일이면 벗어난데 10월 23일이니까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죠.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56번에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40페이지 중개 업무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